네, 황보선의 출발하세요 아침 3부 시작합니다. 자, 쏟아지는 뉴스 속 진짜 뉴스 밑줄을 그어보는 관전 포인트, 제대로 된 관전 포인트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뉴스를 보는 또 다른 시선, 박원석의 밑줄 코너입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전화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밑줄 구업을 뉴스는 자, 최강욱 예, 열린민주당 대표 1심 선고가 이제 이번 주 목요일에 있죠? 그렇습니다. 네. 예. 뭐 이 최 대표도 이제 조국 전 법무장관 이제 자녀 아들이죠. 아들에게 이제 로펌 네네.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했다. 이게 혐의인데 네네. 판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이제 2017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예. 그러니까 최강욱 대표는 1심 공판 내내 그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고 예. 영문 번역 등에 네네. 때문에 이제 적법한 인턴 증명서 발급이었다. 오히려 검찰의 이런 기소가 날조됐고 예. 검찰의 폭주다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재판 진행 과정에서 일부 증인들이 나와서 실제 최강욱 그 당시 변호사로부터 조국 전 장관 아들이 로펌에 와서 이런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라는 예. 증언들도 있었으나 뭐 검찰은 그에 대해서 일관되게 조작됐다 인턴 활동을 하는 사실이 없다라고 예. 말씀하고 있어서 과연 실제 인턴 활동이 있었는지 이가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 같고 예. 아마 그에 대해서 뭐 검찰이 여러 가지 반대 증거를 수집하지 않았을까 싶고 예.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리는가가 관건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뭐 선고 결과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최강욱 현 의원이 예. 그 실제 조국 전 장관이 인턴 활동을 했다는 입증을 이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하지 못했던 거 아닌가 네. 이런 느낌은 듭니다. 예. 증인들이 있었다면 그런 얘기를 전해 들었다는 증인 말고 직접 봤다는 증인들이 있었어야 되고 있는 게 예, 마땅하고 예. 그런 어떤 그 증인들을 적극적으로 내세워야 됐었는데 다소 이런 어떤 증인들의 증언 같은 것들이 소극적이지 않았나 싶어서 예. 유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죄 가능성을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최 의원의 입장에서는요. 네네. 지금 이제 검찰이 구형한 게 징역 1년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징역 1년 당연한 거고 또 금고형 이상을 선고하면 이제 최강욱 의원 의원직 상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고 이상의 형인이 확정되면 예. 이게 이제 공직을 잃게 됩니다. 예. 근데 이제 1심이기 때문에 네.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나왔더라도 네. 의원직 그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형이지만 예, 예. 최종 대법원 판결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당장 의원직이 상실되는 건 아니고요. 예, 예. 그렇다 하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위축을 받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네네. 없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 1심 판결을 어떻게 나오느냐 이 내용에 따라서 이제 조국 전 법무장관의 법원 판결에도 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뭐 동일한 혐의로 조국 전 장관도 지금 재판을 받는 처지고요. 예. 정경심 교수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이 아들의 인턴 그 증명서 뭐 허위 조작이 만약 유죄 판결이 나온다라고 예. 하면. 동일하게 그 문서를 제출해서 대학의 그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는 조국 전 장관에게도 예. 영향을 미치겠죠. 예, 그러니까요. 또 이제 이후에 또 그 정경심 이제 전 동양대 교수 지금 징역 4년형에 이제 법정 구속 당했는데 또 항소에서도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 일단 1심 정경심 교수 1심 판결의 양형 관련해서 예. 이게 이제 그 딸의 그 스펙과 관련된 네. 뭐 허위 기록들, 그러니까 입시 관련된 비리들이 전부 유죄가 인정이 되긴 했는데요. 예. 그것 때문에 4년형이라는 다소 이제 무거운 형이 나온 건 아니고, 네네. 그 정경수 교수가 받고 있는 여러 혐의 중에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서 주식 예. 투자를 하고 그로 인해서 이익을 본 혐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혐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겁게 처벌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부 이제 그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게
대학 입시 뭐 표창장 허위 기록 이런 것 때문에 4년씩이나 받느냐. 예. 근데 그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혐의가 종합돼 가지고 양형이 정해진 건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무거운 혐의 중에 하나가 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투자를 통해 이익을 본 거. 이런 것들이 참고가 돼서 예. 다소 무거운 형이 나왔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8일에 최강욱 의원, 열린민주당 대표 의원의 이제 1심 선고가 그 다음 날 이튿날에 또 조 전 장관의 오촌 조카 그리고 성업 펀드를 둘러싼 이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힌 주범동 씨도 이제 항소심 선고 공판 있죠? 네. 예, 1심에서는 이제 그 뭐 정 교수와의 공모 이게 무죄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 부분이 아무래도 2심에서는 핵심 같은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게 핵심 쟁점이 되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예, 네. 당시 이제 코링크피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예. 조범동 씨가 배임 횡령을 통해서 상당한 금전적 이득을 본 것에 대해 4년형을 내렸지만 정경심 교수와 공모라는 혐의에 대해서는 전부 무죄 판단을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권력형 비리, 권력의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런 부정부패라고 보기에는 충분한 입증 근거가 없다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는데 예. 이번 항소심에서 핵심 쟁점도 과연 이 정 교수 내지는 조국 교수와의 조국 전 장관과의 공모가 인정이 되느냐 여부일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얼마 전에 있었던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투자를 했고 그로 네. 인해서 이익을 봤다는 혐의가 네. 인정이 됐는데 네. 그 미공개 정보를 조범동 씨로부터 받았다. 라고 재판부가 이제 판결에서 적시를 했거든요. 네. 네. 그 부분이 과연 이번 조범동 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어떻게 작용할지가 이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이제 두 번째 밑줄 어디에 그 볼까요? 자, 저걸 아시죠? 정세균 총리의 이른바 손실보상법. 네. 이거 두고도 또 뭐 이래저래 또 뭐 논란이 있는데, 자, 기재부 나라냐? 네. 이런 발언까지 하면서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이제 거의 뭐 화를 낸 수준인데. 또 이런 것도 있죠. 100조 이른바 보상액 일부 이제 언론 보도에 나온 거 이게 네. 악의적이다. 뭐 이렇게 정말 이분이 원래 이제 많이 웃으시는 분인데 요즘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정말 확실한 발언을 하십니다 보니까 일갈했습니다. 이런 변화 어떻게 읽으십니까? 일단 100조 보상액 얘기가 예. 나온 배경은 예, 예. 얼마 전에 이제 민주당의 민병덕 의원이 예. 이 코로나 집합 금지, 집합 제한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손실에 대해서 보상하는 법을 냈는데 예. 그 법의 재정 추계를 보면 최대 월 한 24조 정도가 들 수 있다. 네. 최대가 그렇습니다. 최대가 예. 그래서 이제 피해 기간인 4개월을 감안하면 한 100조 정도 나오지 않겠나. 예. 이런 게 이제 알려지면서 좀 과장된 예. 그런 재원 부담이 알려져서 총리께서 좀 화를 냈던 것 같고요. 예. 손실보상법은 필요합니다. 네. 이게 우리 헌법정신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국가의 행정명령으로 영업의 자유를 박탈당한 거잖아요. 예. 그에 대해서는 마땅히 법률로 보상하는 게 헌법 취지에도 부합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법이 필요한데 기재부에서도 안 만들겠다 이런 게 아니고 예. 재정 부담이 있으나 검토하겠다라고 좀 다소 물러선 상황이고요. 예. 그 이에 대해서는 뭐 총리께서 그 국정 2인자로서 이제 이 국민들이 겪고 있는 부담을 고려해서 손실 보상을 해야 된다는 예. 원칙적인 입장에서 추진하는 건 저는 뭐 타당하다고 보고요. 예. 그 과정에서 다소 이제 기재부하고 마찰도 있고 또 당내 여러 입장들하고 좀 다른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뭐 충분히 총리로서 지금 시점에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예. 자, 이 손실보상법 두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이른바 여야, 대선 후보들 가운데 여권 쪽의 잠룡이라 우리가 이제 분류를 보통 하죠. 이재명 경기지사, 그리고 이낙연 이제 민주당 대표가, 이런저런 발언을 했는데, 자, 정세균 이제 총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 손실보상법이니까 보상이고요. 사실. 네. 방점이. 이낙연 대표는 이제 공유. 이 공유죠. 네. 그러니까 공유.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제 보편 다 나눠주자, 지급해야 된다 이런 데 이제 방점을 두고 있는데 세 명의 승부수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뭐 강조점들이 조금씩 다른데요. 예. 이재명 지사는 뭐 일찌감치 보편적 재난 기본소득, 보편적 재난 지원금을 예. 적극적으로 국채 발행을 통해서라도 재정 여력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일관된 주장을 해오고 있고 예. 최근에 좀 새롭게 그 제기된 게 이낙연 대표의 이제 이익공유제인데요. 근데 이제 이익공유제는 어떤 강제성을 발휘하는 게 아니고 예. 기업들이나 이 코로나 기간에 소득이 늘어난 소득이나 수익이 늘어난 기업들이나 이런 쪽이 좀 자발적인 어떤 기금을 내서 이익 공유를 하자. 뭐 그 대신에 정부가 인센티브를 일정하게 주겠지만 이런 제안이고 정세균 총리는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을 보상해야 된다는 건데 저는 뭐 다 일정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조점들이 조금씩 다르지만 예. 그러나 이제 우선순위로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이 자영업 손실 보상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이거는 국가의 어떻게 보면 법적 책임이 네.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우선 급한 것부터, 우선순위가 시급한 것부터 문제를 풀어가다 보면 이익 공유도 뭐 부분적으로는 필요할 수 있고 또 아주 긴급한 순간에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는 네. 그런 긴급 지원의 의미에서 이 재난지원금도 지원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다 필요한 요소들인데 지금 당장 우선순위 측면에서 시급한 게 뭐냐. 예. 이 점을 중심으로 좀 이 사안을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여당 민주당에서 이른바 상생연대 3법 추진하기로 했는데 네. 그 내용이 간단히 보면은 손실보상, 협력이익 공유, 사회연대기금인데 여당 쪽에서는 입법화 서두르는 모습인데 국민의힘은 또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국민의힘이 예. 야당이어서 비판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예. 이걸 뭐 퍼주기다 예. 내지는 실효성이 있겠냐 여러 각도의 비판을 하지만 예. 그러니까 제1야당으로서 그런 책임 있는 대안도 저는 좀 제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러니까 자영업 손실보상에 대해서 아마 그 취지를 부정하지는 않을 거고 다만 이제 이런 정책들이 정부나 여당의 주도하에 네. 정부나 여당의 이니셔티브 하에 이제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거에 대해서 선거를 앞두고서 네. 이게 좀 야당이 몰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좀 반대할 명분은 저는 없다고 보고 네. 비판을 하되 큰 틀에서는 협력하고 또 더 생산적인 대안을 좀 제시하는 그런 모습을 제1야당이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너무 이게 제1야당이 국정 견제라는 명목 하에 반대를 위한 반대에 주력하다 보니까 뭔가 대안적이거나 이 건설적인 그런 이미지가 너무 없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점이 누적되면 예. 사실 국민들로부터 이게 대안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없거든요. 예. 그런 걸 감안했을 때 다른 건 몰라도 이런 민생 문제에 있어서는 더 적극적이고 더 협력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밑줄. 자, 그거 보겠습니다. 자, 유시민의 반성문. 자, 계좌 내역을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다. 뭐,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자, 근데 이 관련해서 본인이 직접 사과까지 했습니다. 이 사과 도의적인 책임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뭐 사과문의 내용을 네. 보면 네. 그 사과 이상의 예. 어떤 책임도 필요하다면 지겠다. 예. 이렇게 본인이 밝혔고, 그러니까 이 검찰이 계좌 내역을 들여다봤다는 결과적으로는 뭐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이 됐는데, 예. 이에 대해서 이제 통렬한 자기 비판과 사과를 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그 명백한 허위 사실이었기 때문에 예. 사과 가지고 되겠냐. 그 이상의 책임도 져야 된다. 그래서 뭐 노무현 재단 이사장에서 당장 물러나라부터 시작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요. 예. 일단 이로 인해서 뭐 피해를 봤다면 피해를 본 당사자들도 있는 거였습니까? 예. 그리고 검찰에 지금 고발장도 제출돼 있고 그래서 검찰이 이 사건을 어떻게 수사할지 또 그런 수사에 이 사과가 영향을 미칠지 뭐 여러 가지로 지켜볼 대목이 있는데요. 예. 아무튼 본인 잘못을 그냥 외면하지 않고 또 이 공인으로서 군더더기 없이 솔직하게 사과했다는 점은 좀 인정하고 평가해야 될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자, 그 당사자로 지목됐던 이제 한동훈 검사장 법정 대응 요구했습니다. 명예훼손죄, 명예훼손 혐의죠. 그렇죠? 이게 성립될까요? 글쎄요, 뭐 그게 허위사실이든 허위사실이 아니든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는 있다고 보는데요. 다만 이제 그 과연 이 수사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될지, 또그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되는 게 한동훈 검사장 입장에서 꼭 이게 본인에게 유리하기만 한 것인지 여러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 있을 텐데요. 어쨌든 검찰에 고발장이 제출이 됐고, 그리고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이, 관련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이 그 법률적 책임을 지우겠다는 의사가 분명히 있다면, 그건 뭐 또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결론은 뭐 어떻게 나올지 예단할 수 없지만. 그래서 아마 유전 장관이, 그러니까 사과뿐만이 아니고, 검찰에 출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조만간 빚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제 이게 유 이사장이 수사 과정에서 사찰이 있었다고 이제 어떤 믿을 만큼의 증거 이걸 내놓지 못하면 사실 수사받고 기소될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의심에 이르기까지 본인이 어떤 그 근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니까요. 다소는 좀 확신에 찬 판단을 했는데, 그런 판단을 과감하게 이 대중 앞에서 할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 경위가 뭐냐, 이게 이제 집중적으로 수사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럴 만한 개연성의 일을, 그런 어떤 의심의 일을, 마땅한 그런 근거가 없다면 명예훼손 혐의가 좀더 뚜렷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명예훼손이라는 게 이게 지금 보면은 사실을 적시해도 사실은 명예훼손죄 성립될 수 있고, 네, 거짓이어도 될수 있는데, 그런데 반해서 본인이 그런 의심을, 허위사실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될 충분한 경위가 있다면, 설득력 있는 경위가 있다면 또 면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어떤 경로와 어떤 경위를 통해서 그런 의심에 이르렀는지가, 어떻게 보면 수사에 있어서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원석 조현님과 함께 밑줄 그어봤습니다. 전 세계 다양한 이슈, 특히 중요한 이슈 짚어보는 국제 이슈 코너입니다. 한국일보 손성원 기자 채널에 연결됐습니다. 손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결국은 이제 20일 취임했고 제46대 미국 대통령 됐습니다. 백악관 입성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켜볼 사실은 이슈는 당연히 북핵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바이든 행정부가 뭐또 새로운 전략이라는 걸 채택한다. 이렇게 밝혔죠? 어떤 내용입니까? 네, 현지 시간 22일이죠. 미국 백악관 브리핑에서 젠 사키 대변인이 북한의 핵탄도 미사일이 세계 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새로운 전략을 언급을 했습니다. 젠 사키 대변인은 미국은 여전히 북한을 억제하는데 중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현재 상황에 대해 철저한 정책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의심의 여지 없이 북한의 핵탄도 미사일 관련 활동이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훼손한다고 보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에서 새로운 접근법에 대한 언급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앞서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지명자도 19일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접근법을 다시 살펴보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에도 비핵화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다는 게 바이든 행정부의 좀 전반적인 평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가 이제 많이 들었죠. 톱다운 방식. 그냥 네. 정상끼리 그냥 결정해서 큰 그림 그려놓고 이제 앞으로 이제 뭐 구체적으로 이제 실무적인 그 다음에 바꾸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럼 그 자체를 이제 톱다운 방식은 이제 안 하고 그럼 어떤 네. 방식으로 이를테면 이것도 이제 북한과 미국이 단독으로 그냥 서로 사이만이 아니고 네. 주변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뭐 클린턴 뭐 행정부라든지 이런 나라에서는 주로 이제 이때는 주로 뭐 육자회담이라든지 이런 다자적인 접근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전략도 검토가 되는 겁니까?
네, 일단 확실한 거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예. 트럼프 전 행정부와는 다른 해법을 사용할 것이다. 이거는 확실히 이제 추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우선 주변국과 공조하는 다자주의적 접근법 말씀하신 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키 대변인은 네. 새로운 접근법은 진행 중인 대북 압박 옵션과 관련해 예. 한국과 일본, 다른 동맹들과 긴밀한 협의 속에 북한의 현재 상황에 대한 철저한 정책 검토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과의 1대1 단판식 협상을 추진하는 바람에 한국과 일본 등 동맹은 물론이고 비핵화 협상에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까지 소외시켰다는 문제의식도 바이든 행정부가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또 말씀하신 것처럼 좀 트럼프의 톱다운 방식 대신에 이렇게 실무 협상에서부터 밟아가는 전통적인 상향식 방법을 택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실무 협상부터 시작하는 상향식 접근법을 강조해왔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세 차례나 만났지만 예. 비핵화를 진전시키지 못했다고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예, 그럼 뭐 미국은 지금 뭐 새 대통령 정부가 당장 뭐 있지 않습니까? 발등에 떨어진 불 끄느라 정신이 없다. 그래서 이 이제 북한 문제는 좀 그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들여다보는 거 아니냐 그랬었는데 그 예상과 달리 취임 네. 사흘 만에 네. 이제 백악관 대변인이 직접 북핵 문제 언급한 거 이거 보니까 바이든 정부가 아주 중요한 사안으로 지금 위로 끌어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예. 그러나 대북 정책이 마련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좀 이제 막 신행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예. 지금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코로나와 경제난 해결 등 좀 우선 해결 과제가 좀 산적한 상황이어서 예. 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또 북한 관련 외교 안보 라인 인선이 좀 정비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아무래도 상반기까지는 전략 수립 기간이 좀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예. 또 이런 상황에서 미국 예. 워싱턴 포스트가 사설을 하나 냈는데요. 예.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초반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예. 사설에서 아마도 앞으로 몇 주간 김정은 위원장은 현란한 미사일 발사나 다른 무력 시위를 할 것이다 이러면서 만약 무력 시위를 피할 방법이 있다면 바이든 팀은 빨리 생각해낼 필요가 있다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예. 또 그러면서 사설은 김정은 정권은 핵탄두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로 미국의 새 대통령을 맞이한 역사가 있었다라고 짚으면서 북한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포함한 핵탄두 그리고 미사일 무기고를 꾸준히 증가시켜 왔고 예. 그게 곧 바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방금 얘기하신 이제 코로나 미국이 제일 좀 심각한데 사망자 네. 41만 명이 넘었죠 그쪽은 그리고 네. 확진자도 2,500만 명 넘어갔다고 들었는데 이제 그래서 지금 뭐 해결책은 백신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뭐 그 백신 확보 전쟁처럼 펼쳐지고 있는데, 네. 자 지금 어떻습니까? 그 사망자가 지금 세계적으로 몇 명이죠 지금? 지금 누적 코로나 누적 환자는 1억 명을 넘어섰고요. 예. 사망자는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세계 인구가 80억 가까이 되는 점을 고려하면 예. 아무래도 80명이 한 명꼴로 감염된 셈이죠. 예예. 예. 그 백신 지금 근데 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네, 맞습니다. 제약업체 아스트라제네카가 코로나 백신의 초기 공급 물량이 예상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는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유럽연합 관계자는 1분기 공급량이 예상보다 60% 정도 줄어든 3,100만 회분 정도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예. 애초 3월까지 아스트라제네카가 유럽 27개국에 공급하기로 한 8천만 회분의 약 40%의 수준에 불과한 것이죠. 지금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백신도 좀 초기 공급 물량이 예상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예. 23일 화이자 측은 생산 문제로 당초 합의한 만큼의 접종분을 유럽연합에 전달하지 못한다라고 밝혔고요. 당초 EU 집행위원회는 화이자에 총 6억 회분의 백신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각 유럽 나라들 당황스럽겠습니다. 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각국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후에 원래 목표는 올 여름까지 회원국 시민의 7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심각한 계약 위반이라면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백신 접종 계획은 EU 집행위원회와 제약업체 간 계약서를 토대로 작성했다. 배송 지연은 심각한 계약 위반을 의미한다면서 이탈리아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고 비난을 했고요. 루돌프 안쇼버 오스트리아 보건 장관도 백신 공급 차질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폴란드도 백신 공급 지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뭐 아무래도 백신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겠다 이런 우려가 나오니까 그 이제 유럽 각국에서 보니까 뭐 이 원래 이제 백신 접종은 기본이 두 번 하는 건데 그 두 번 하는 사이에 그 일단 뭐 2, 3주, 3, 4주 이런 식으로 설정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맞습니다. 이걸 바꾼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네. 지금 영국 의료계가 최근 코로나 백신의 1, 2회차 접종 간격을 최대 12주까지 늘린 당국의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영국 의료협회는 코로나 백신 접종 간격을 12주로 하는 건 세계보건기구 지침에도 어긋난다면서 최근 최대 6주로 줄일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화이자의 경우 코로나에 대한 면역력 생성을 위해 자사 백신을 3주 간격으로 두 번 맞도록 권고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영국 정부는 지난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 승인과 함께 두 백신의 1, 2회차 접종 간격을 모두 12주까지로 늘리겠다고 밝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영국 의료협회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간격을 12주로 늘리는 건 아직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방식이다 이러면서 거듭 우려를 표시를 했습니다. 지금 프랑스도 코로나 백신 접종 간격을 현재의 3, 4주에서 또 6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프랑스 고등보건청은 아직 국가들 사이에 최적의 접종 간격과 관련한 합의는 없지만 두 번째 접종을 6주 뒤로 미루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현재 프랑스는 요양원 거주자들에게는 첫 번째 접종 이후 3주 뒤에 그리고 의료종사자 등 나머지들에게는 4주 뒤에 두 번째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고등보건청은 지금 백신 접종 간격을 6주로 늘리면 첫 달에만 적어도 70만 명을 더 접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자, 그 미국도 이 백신 접종 뭐 좋은 말로 융통성 이걸 발휘해야겠다 하시는 저 퇴임한 트럼프 전 대통령도 하시는 이런 입장 아니었습니까? 이거 그 백신 1, 2차 사이에 그 시간 늘리는 거 미국은 좀 어떻게 됐습니까? 네, 미국도 지금 1, 2회차 간 접종 간격을 최대 6주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국 CDC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식품의약국의 입장 완화에 따라 이같이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가 제시한 코로나 백신의 1, 2회차 간 투약기간은 3주고 지금 모더나 백신의 투약기간은 4주인데요. CDC는 제약업체들이 제시한 접종기간을 넘을 경우 백신 효과에 대한 데이터가 제한적이지만 이 기간을 넘어서 두 번째 백신을 맞을 경우 다시 백신을 접종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을 했고요. 이 같은 지침은 요양원 입소나 출소와 같은 뭐 환경 변화로 특정한 접종 일자를 맞출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서 유연성을 두려는 거지 접종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2회차 접종 때에는 1회차와 다른 제조사에서 만든 백신을 맞아도 된다는 지침도 역시 내려졌는데요. CDC는 백신 접종자가 1회차 접종 당시 백신 제조사를 선택할 수 없었거나 접종 기간 내 동일한 제조사의 백신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코로나 때문에 또 안타까운 소식들로 들려오는데 자, 토크쇼의 전설로 불리죠. 레리 킹이 별세했죠. 네, 맞습니다. 향년 87세죠. 레리킹이 설립한 오라 미디어는 23일 트위터를 통해 레리킹이 87세를 일기로 이날 아침 로스앤젤레스에서 숨을 거뒀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3일 코로나에 확진돼 일주일 넘게 병원에 입원해 있던 사실이 알려진 지 20일 만입니다. 레리킹은 63년 동안 라디오, 텔레비전, 디지털 미디어에 이르기까지 좀 광폭 행보를 펼쳐왔는데요. 특히 지난 85년부터 2010년까지 약 25년 동안
미국 CNN 방송 대담 프로그램이죠. 레이킹 네. 라이브를 진행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20년 넘게 또 미국 유일 전국 일간지인 USA Today에 칼럼을 기고하기도 했고요. 네. 영국 스카이뉴스는 킹이 대담을 가진 사람들은 정치인은 물론이고 유명 스포츠 스타와 셀럽, 뭐 음모 이론가까지 다양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래요. 자 최근에 그 사실 좀 힘들게 마지막 투병하다가 그 사망했죠. 이렇게. 네 맞습니다. 예, 뭐 폐암, 협심증, 심장질환 여러 가지 고통 받아왔는데 고인의 넋을 명복을 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일보 손성원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3부 마칩니다. 잠시 뒤 4부에서는요. 구자룡 변호사와 함께 김학의 전 차관 불법 긴급 출국 금지 논란 살펴보겠습니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4부 시작합니다. 자,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 출국 금지 논란. 결국은 법무부와 담당 검사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이어졌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자룡 변호사 장도령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구자룡 변호사입니다. 자, 이거 이 논란 간단히 좀 정리해 주세요. 좀 예. 예. 2019년 3월경 태국행 비행기를 타려던 김학의 전 차관이 긴급 출국 금지되면서 출국 못하고 그 후 수사 재판 거쳐 실형 선고받은 것까지는 다들 아실 텐데요. 그런데 예. 최근 공익신고서, 뭐 수사, 언론 보도에 의해서 밝혀진 내용을 살펴보면 그때 당시에 출국 금지 과정에서 불법이 있지 않았냐. 이게 지금 논란의 핵심입니다. 예, 예. 밝혀진 내용 보면은 당시 민간인 신분에 불과한데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 공무원들이 수백 회의 출입국 기록을 조회하면서 김 전 차관의 출국 여부를 조회했게 했던 게 밝혀졌고요. 예. 또 그 상황에서 진상조사단에 파견된 동부지검 소속 이규원 검사가 긴급 출국 금지 요청서를 작성해서 출국을 금지했는데 예. 이때 작성된 서류는 이미 종결된 사건 번호를 적거나 또는 뭐 당시 존재하지도 않았던 내사 번호를 기재해가지고 이게 지금 서류 작성에 있어서도 허위가 있다. 예. 또 하나 문제는 출국금지를 수사기관장이 신청해야 되는데 이규원 예. 검사가 결재권을 위임받지도 않고 대리결재를 했다는 것까지도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 출국을 막기 위해 가지고 지금 위법한 방법을 쓴 게 아니냐. 지금 위법 수사까지 연결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발생한 것입니다. 예, 일단 잡기 위해서 네.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한 것인데. 네, 지금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자, 근데 그 당시에는 그 김 전 차관이 출국 금지 대상자가 그 아니었던 것이죠, 당연히. 예. 네. 예. 일단 출국 금지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나눠서 예. 한번 살펴보면은 일반 출국 금지 절차를 보면은 예. 법무부 장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서 출국 금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예. 당시 김 전 차관이 진상조사 대상이었을 뿐이지 수사기관에 입건되지 않은 상태라 가지고. 수사 대상이었다는데 의문이 있고 그나마 예. 근본적으로 지금 법무부 장관에 의한 일반 출국 금지 절차를 그때 당시에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근거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예. 가장 논란이 되는 긴급 출국 금지 해당 여부를 보면은 출입국 관리법이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범죄를 범하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이렇게 예. 딱 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김 전 차관이 입건된 상태가 아니었어서 그때 당시 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 긴급 출국 금지 대상자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논란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 이제 출국 금지 관련해서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출입국 관리 공무원 그리고 당시 진상조사위 파견 검사 자,가 문제가 되는 건데, 뭐, 혐의 구체적으로 어떤 거가 지금 나옵니까? 예. 먼저 출입국 사실이 민감한 개인정보입니다. 그래서 임의로 조회해볼 수 없는 내용인데 지금 수백 회에 걸쳐서 조회를 했다. 이게 지금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출입국 관리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그리고 예. 지금 언론 보도에 따라서 숫자가 좀 차이가 나는데 뭐 170회에서 뭐 무려 뭐 700회까지 조회한 걸로 보인다. 이런 이제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권한 없이 조회하면 한 번만 조회해도 위법이기 때문에 뭐 100회 이상이라는 거는 지금 다 공통된 내용으로 보이는데 그럼 위법이 지금 굉장히 만약 위법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죄질도 예. 굉장히 큰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문건을 통한 검사 경우 살펴보면 서류를 두 번 작성했는데 예. 첫 번째는 무혐의 처분받았던 사건 번호 기재했다가 이게 지금 종결된 사건이라서 피의자 신분이 아닌데 이 번호를 기재했던 게 문제가 되고 예.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되니까 지금 내사 번호로 바꿨거든요. 그 당시 이제 사건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예. 그 당시에 동부지검에 내사 번호가 그런 사건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짜 사건 번호. 그럼 공문서 같은 경우에는 내용상 허위가 있어도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지금 허위 공문서 작성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그리고 출국금지 요청서는 수사기관 장이 요청하게 되어 있는데 그 결재를 얻지도 않고 결재권을 위임받지도 않고 대리결재권자로 해서 스스로 지금 설명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자격 모용에 의한 공문서 작성죄, 뭐 허위 공문서 작성죄, 행사죄, 직권남용죄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맞나요, 참? 네. 자, 그 당사자들 스스로도 이게 이건 위법이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걸 보여줌직한 그런 정황도 나오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적법이다라는 그 해명에 대해서 힘을 이제 예. 받지를 못하고 있는 건데 예. 그때 당시 사정을 살펴보면 긴급 출국금지 하기 전에는 출국금지를 그 서로 논의를 했던 사정들이 확인됐는데 예. 이규영 검사가 파견검사 차원에서 이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진상조사단에서는 그런 의견이 모였다 이렇게 올렸다가 네네. 대검에서 이거 지금 피의자가 아닌데 그게 지금 가능하지가 않다 이런 의견을 받으니까 이규영 검사가 예. 그럼 적법 절차 준수 등 감안해서 우리는 의견 없는 걸로 정리했다 이랬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갑자기 입장을 번복하고 예. 뭐 적법하게 결재를 올려가지고 받은 것도 아니고 스스로 갑자기 아까 말씀드린 이런 좀 의문스러운 서류들을 만들고 스스로 결재까지 한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정황이 당시 적법한 절차였으면 있을 수 없는 내용들이고 게다가 언론 보도에 의하면 당시 대검 부패부장이었던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네. 동부지검에 네. 연락해서 지금 새로 딴 내사 번호를 사후 승인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것까지 언론 보도에서 확인이 됐는데 예. 적법한 절차면은 이런 사실관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모순되고 충돌되고 설명도 안 되고 이런 정황들이 계속 확인됐기 때문에 예. 당시 당사자들도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뭐 적법 절차를 알고 있었고 근데 그게 네. 안 되니까 일단 잡고 보자. 맞습니다. 예, 네, 그렇게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의심할 만한 그런 상황으로 좀 봐야 되겠네요. 정황이. 네. 그러면 법무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사건 초기에는 법무부가 또 바로 입장을 내지 않아서 그것도 좀 의아했는데 예. 그 후에 입장을 밝힌 보도자료 보면서 법조인들이 굉장히 좀 갸우뚱해하기도 했습니다. 법무부 입장이 예. 뭐였냐면은 예. 국외 도피를 목전에 둔 급박하고도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이랬던 건데 이 입장이 사실 법적인 반박이라고 하기도 좀 의문스럽습니다. 예. 결국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 이런 말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불가피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불가피가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해명이 더 논란을 불러일으키니까 또 법무부는 또 이제 나중에는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출국 금지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새로운 해명을 좀 덧붙이긴 했는데 그것도 사실 좀 석연치는 않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듣기에도 석연치가 않네요. 자 그러면 네. 장관에 의한 출국 금지가 가능하다 이 해명. 네. 이거 그래도 조금이라도 뭐랄까요 우리가 납득할 만한 그런 부분 없나요? 이게? 이게 형사 절차는 굉장히 정교하게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예. 만약에 그때 장관에 의해서 출국 금지가 된 거면 예. 그런 서류가 만들어지고 장관이 했어야 이 해명이 맞겠죠. 그런데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은 긴급 출금을 했던 거지 법무부 장관이 직관으로 일반 출국 금지를 했던 것이 아닙니다. 아. 그래서. 지금 법무부 장관은 사후적으로 살펴볼 때 당시 가능했을 만한 규정 찾아가지고 끼워 맞춰서 지금 말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고 당시 긴급출국금지 서류가 작성되었고 긴급출국금지가 된 거는 지금 명확히 확인되고 있는데 예. 이제 와서 지금 장관이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는 사실 좀 초점이 다른 이야기하는 거에 불과합니다. 예, 예. 저 이 사건 이거 김학의 전 차관의 그 처벌 필요성에 대한 그 논의가 참 뒤엉키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법적으로는 김 전 차관의 그 유무 제한은 뭐 당연히 이제 이게 출금 어떤 과정의 문제와는 당연히 분리해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네. 법적으로는 두 가지는 상관이 네네. 없고 따로 떼서 살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김 전 차관이 결백하다고 주장하면서 불법 출금에 대해서 지금 논의한 사람 자체도 제가 보기엔 없는 걸로 보이고요. 예. 또 그 자리에 또 다른 어떤 범죄자를 넣어서 말해도 지금 똑같은 논의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지금 핵심은 범죄자라면 처벌 필요성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버려도 되나 이런 문제인데 예. 이게 더 구체화하면 범죄자면 고문해도 되냐 뭐 그럼 영장도 필요 없냐 이렇게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이게 우리 모두 국민하고도 다 연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미란다 원칙 다들 아실 텐데 미란다는 살인범 맞았잖아요. 예. 근데도
적법 절차 원칙 위에서 석방했었던 건데 이게 만약에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라고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그럼 미란다 살인자니까 미란다 원칙 필요 없다. 폐기해도 된다. 이런 주장까지도 가능해져야 됩니다. 예. 그리고 미란다 처벌하기 위해서 미란다 원칙 필요 없으니까 폐기해라 라는 거면 결국은 나도 포기하겠다. 다른 국민들에게도 적용하지 않아도 좋다. 이런 명절까지도 수용할 수 있어야지 지금 이 목적이 수단을 예. 정당화한다. 이 명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니까 이 예. 사건은 김학의 차관이 아니라 그 자리에 다른 범죄자 또는 나, 뭐 내 가족, 이 모든 국민 다 넣고 생각했을 때 똑같은 얘기가 나와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예. 자, 수사는 지금 뭐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어 있습니까? 네, 처음에는 안양지청에서 수사 시작했는데 좀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이런 비판이 있었고 예. 그러니까 대검에서 전격적으로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재배당해가지고 수사가 네.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압수수색까지 진행된 것인데 예. 특히 뭐 법무부에 대해서는 여러 부서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강도 압수수색이 진행됐고 이규원 검사에 대해서는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이게 예. 압수수색 중에서는 굉장히 영장 발부 받기가 난이도가 굉장히 제일 높은 경우가 발부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렇죠. 그리고 주거지니까요. 법조계에서는 예. 네. 예. 그리고 검찰이 압수수색하거나 영장 청구했다, 구속영장 청구했다 뭐 이러면은 칼 완전히 뽑았다 법조계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예. 이런 경우에는 사실 무혐의다, 뭐 불기소다 이런 경우는 뭐 거의 없다. 네네. 이거는 정말 칼 뽑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또 공정거래위에 파견된 검사 사무실도 압수수색.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실질적, 사후적 피의자를 위해서 법무부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누구의 공익을 위한 것이냐라는 이 글을 또 SNS에 올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예. 실질적, 사후적 피의자가 김학의 차관이니까 그 처벌 필요성이나 그 수사를 부정하려고 하는 세력에 대한 뭐 불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자꾸 프레임을 만드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쪽을 편들면서 법무부에 대해서 이렇게 하냐 뭐 이런 예. 이제 불만을 표출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논란이 되는 게 실질적 사후적 피의자라는 개념이 법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논란도 되고 문제도 되는데 추 예. 장관님 말씀 풀어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경찰이 지나가는 사람 일단 체포하고 영장 없이 뭐 압수수색 해봤는데 마약이 나왔다. 예. 그러면은 실질적 사후적으로 피의자가 됐잖아요. 예. 네. 그럼 앞에 거 다 합법이냐? 네. 만약에 뭐 아무것도 안 나오면 위법이고 뒤에 나오면 뭐 뭐가 발견된 합법이냐 이런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문제고 그러면 예, 이거 예. 적법 절차 원칙이 그냥 해보니까 나중에 나온 결과에 의해서 뽑기 운으로 적법 절차인지 아닌지가 결정되는 그런 식이 됩니다. 예. 이 원칙이라는 건 절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는 좀 그런 말씀이시고 네. 이런 식이면 수사기관에서 뭐 분명히 혐의 나올 거니까 영상 없이 일단 까봐 뭐 이런 식의 수사도 뭐 비일비재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게 되고 예. 만약에 뭐 수사를 했는데 뭐가 안 나왔다. 그러면 예, 예. 그 당시는 위법이잖아요. 근데 예. 뭔가 계속 파다 보니까 하나라도 나오면 이제 합법이 되니까 오히려 위법 수사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 장관께서 말씀하신 게 적법 절차 원칙과는 맞지 않는 말씀이셔가지고 예. 논란이 더 가열되고 있습니다. 예. 자, 뭐 경찰이나 검사 또 이제 수사관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참 이것도 할 말이 많을 테긴 할 텐데 어쨌든. 네. 뭐 그래서 수사 관행이라는 얘기도 하신 있고요. 네. 자, 근데 이제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김 전 차관에 대해서 만약에 2013년, 2014년에 제대로 수사했으면 뭐 이럴 필요도 없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그때 제대로 못했으니까. 네. 사실은 김 전 차관의 이러이러한 혐의점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뭐 그 정도 아까 말씀하신 절차적인 부분들은 좀 생략하고 하더라도. 꼭 해야 된다 이런 판단을 아마도 이제 수사팀에서는 했을 것 같은데 이런 주장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먼저 수사 관행이었다라는 해명도 나왔었는데 예. 이거에 대해서는 법조인들이 뭐 정유미 부장검사, 이태규 부장판사 등 법조계 인사들이 아예 공개적으로 반박을 해서 그런 관행은 금시초문이니까 관행 예. 그런 관행 있으면 내놔봐라 뭐 이런 식으로까지 비판을 했고요. 예. 또 그런 전례가 있다면 그게 이것을 덮어주는 내용이 아니라 그거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해명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 김 전 차관이 과거에 무혐의 됐던 사건에 대해서 잘못이 있으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진상조사를 해가지고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 처벌을 하거나 책임을 물어야 될 문제지 예. 앞에 잘못이 새로운 잘못에 대해서 면죄부를 준다. 이런 개념은 특히나 적법 절차 원칙에서는 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둘 다 잘못이면 둘 다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거지 위법은 모두 다 위법이지 뭐 나쁜 위법, 착한 위법, 필요한 네. 위법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구자룡 변호사였습니다.
네. 월요일에도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알아봐야 되겠죠.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조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벌써 1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입니다. 그러게요. 오늘은 유럽 프랑스에서 뛰는 황의조 선수의 시원한 멀티골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황의조 선수가 멀티골을 터뜨렸다고요? 네. 손흥민 선수 소식이 아니고 뭐처럼. 네. 네. 손흥민 선수 소식만 맨날 전해드렸었는데 네. 손 선수의 92년생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축구대표팀 예. 벤투호 공격의 주축 프랑스 보르도에서 뛰는 황의조 선수가요. 어젯밤 리그 21라운드 홈경기 앙제팀과의 맞대결에서 선발로 나와서 전반 8분, 전반 11분 무려 3분 만에 두 골 넣으면서 팀의 예. 2-1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황의조 선수의 시즌 4호, 5호 골이고요. 2019년 7월 프랑스 무대에 진출한 이후 처음 나온 멀티골입니다. 또 직전 리스전에 이어 두 경기 연속 득점이기도 합니다. 예. 팀의 3연승을 이끈 황의조 선수는 양팀 통틀어 가장 높은 8.8점의 평점을 받았고요. 예. 원래 이제 팀에서 좌우 나이게 사이드 공격수로 좀 뛰다가 최근에 원톱 중앙으로 배치되면서 경기력이 나날이 좋아지고 있고 최근 7경기에서 5골 도움 1개로 몸에 꽉 맞는 옷을 입은 느낌입니다. 적응 제대로 하고 잘하고 있는 것 같네요. 보니까. 네. 자 그러면 저 우리 황의조 선수. 맞고 또 같은 황씨 있잖아요 또. 네. 원래 황희찬 선수. 그렇죠. 황소 황희찬 선수가 네. 뭐 좀 잘할 거다 올해 기대가 많았는데요. 네. 사실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최고의 경기력으로 사실 리그를 접수하고 올해 독일 분데스리가 라이프치히로 왔죠. 예. 지난 시즌 팀을 챔피언스리그 4강으로 올려놓은 87년생 젊은 명장 나겔스만 감독이 황희찬 선수 꼭 찍어서 원했고 참 수차례 애정도 드러냈는데 지금 사실 주전 경쟁에서 좀 밀린 모습이에요. 돌이켜보면 예. 11월에 우리 벤투호 유럽 원정 때 코로나19 걸렸던 게 상승세나 그 흐름을 깨뜨렸던 것 같습니다. 시즌 예. 초반 적응해야 되고 주전 경쟁 치열하게 해야 될 텐데 자가격리하면서 페이스를 좀 잃었고 지금까지 그 여파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예. 올 시즌 9경기에서 269분 뛴 게 전부인데 현재에서는 1월 겨울 이적 시장에 마인츠로 임대를 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예. 여기에는 우리 지동원 선수도 뛰고 있거든요. 조만간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황희찬 선수 좀 뭐 너무 답답하겠지만 그래도 예. 유럽파 동료들보다는 한결 행복하다 싶어요. 왜냐하면 네. 지금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 마음은 도쿄올림픽이 열리나 전전긍긍하면서 냉가슴을 앓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예. 이게 선수 커리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선수 커리어라면 이제 올림픽에서 뭔가 성적을 내면 네. 뭐 남자는 보통 군대인데 그렇죠? 그렇죠. 예. 지금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 대부분이 메달 예. 찬스 땄습니다. 손흥민 선수 필두로 뭐 황의조, 황희찬, 이승우 선수는 나란히 2018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금메달 따면서 병역 부담을 덜었고요. 예. 지동원 선수는 2012년 런던올림픽 동메달, 또 이재성 선수는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우승 멤버입니다. 예. 현행 병역법상 올림픽 3위인의 입상, 또 아시안게임 우승하면 체육요원으로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으로 네. 병역 의무를 대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 유럽에서 선수 생활 안정적으로 하려면 병역 특례가 당연히 탐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 뭐 프라이부르크의 권창훈, 정우영 선수, 네, 또 네. 발렌시아의 이강인 선수, 다름슈타트의 백승호 선수 등등 모두 올림픽 대표팀 김학범 감독이 지켜보는 멤버고요. 예. 도쿄올림픽 메달 꿈 꾸면서 참 기다리고 있었는데 불투명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니까 당장 군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귀국해서 뭐 상무나 경찰청에서 뛰어야 하는지 이제 경찰청도 없어지죠.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병역 기피로 고발된 선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프랑스 트루아에서 뛰는 석현준 선수인데 지난달 병무청이 병역 기피자라고 형사 고발을 했습니다. 만 28살 될 때까지 귀국하지 않아서 국외 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했다 이겁니다. 석현준 선수는 91년생이고 만 30살이에요. 근데 네. 최근 축구 전문 매체 스포탈 코리아가 석현준이 헝가리 영주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후자 이민으로 약 30만 유로 4억 원 정도 내고 헝가리 영주권을 취득했다는 건데요. 예. 그 병역법상 영주권자는 만 37살까지 병역을 연기할 수 있고 37살 넘으면 병역 의무가 소멸됩니다. 저도 이제 선수랑 구단 측에 연락을 했는데 묵묵부답이에요. 답이 없습니다. 네. 네, 뭐 이제 선수와 병역 문제 참 예민하고 첨예한 참 뭐 그렇다고 드러내놓고 말하기는 어렵고 민망한 이슈인데 예. 선수들 병역 문제 할 말이 많으니까 다음에 또 정리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스포츠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였습니다.
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마칠 시간 됐습니다. 오늘까지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혹시 02번으로 시작되는 번호 전화 받으시면 꼭 받으셔서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잘 듣고 계신다고 답해주시면 참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